내가 술인 날 연애를 베풀까 하는데. 전제와 민원이 극심한데 진연을 베푼 다음은 백성들은 국가에서 구휼은 뒤쳐낸 채 성대한 행사를 한다 여길 것이니 이는 제왕의 예가 아닙니다. 허나 영조께서도 여러 달 편찮으시다 쾌유한 일을 축하해 진연을 베푼 전례가 있습니다. 중전 역시 그간의 과로로 심혈이 부족해 시골에 들었다 회복했으니 축하할 일 아닙니까? 중전 마마께서 시골에 드신 이유는 아직 조사 중에 있어 그 원인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간의 요양으로 완전히 회복한 걸 보아 휴식이 필요했던 거죠. 허나 중전 마마께서 큰 병을 떨치시고 무사히 쾌유하셨으니 작은 연애를 베풀어 경사를 알리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예, 그것이 지압이 된 도리이자 제왕의 도리겠죠. 어인일로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저 밀린 상소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의욕 넘치는 주상을 보니 사가에서의 시간이 궁금해져 이리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근심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나는 주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황송하옵니다. 주상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죠. 벌써 잊었습니까? 운명이라는 것도 대물림이 되는 건지 가만히 현실에 감사할 줄 알면 저도 주변의 소중한 이들도 무사할 텐데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착하게 구세요, 주상. 예, 대왕대비 마마. 대비마마께서 준비하신 건 언제인지요? 기다려주세요. 주상이 이리 고생해 준비한 연애인데 아직은 주상이 돋보일 때입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의미로 배불리 먹지 않음으로써 선비의 모범을 보인 내외빈께 이 자리를 빌어
전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연회를 시작으로 감선을 시작합니다. 감선? 모름지기 임금은 나라가 어려울 때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임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했죠. 감선이란 모두가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헤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같은 때 수십 명의 백성을 살릴 곡식이 한 점의 고기가 되어 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궁한 누구라도 상위에 고기를 올리는 자는 벌하겠습니다. 고기뿐 아니라 푸짐한 밥상도 금지합니다. 대신들은 앞으로 음주가무를 즐길 수 없고 당파 싸움도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그 죄를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전하! 신 김작은 송구하오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금의형에 숨어든 죄인들이 옵니다. 전하를 바로 옆에서 경호하기 위해 거짓 신분을 만들었지요. 이리 좋은 자리에 무슨 짓입니까? 저들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모를 꾀한 집안 출신, 사대부를 약탈하는 도적대 출신, 양천지의 비판글로 수배 중인 자. 이렇듯 이들 모두는 조정에 불만을 품은 자들로 신분을 숨겨 전하를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모를 꾀하기 위함이니 그 일의 위중함과 시급함에 이리 서두르게 되었사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의 호위무사들을 모함해 경호의 빈틈을 만들어 내게 위해를 가하려는 계략입니다. 누군가라면 정확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를테면 김좌근 훈련대장 말입니다. 설마 지금 저 새 가문의 뒷배를 믿고 이러시는 겁니까? 끝갓 입에 발린 말 몇 마디에 저들이 전화 뒤에 설 것 같습니까? 어리석으시군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엇마도다! 아래가 위를 이리 능멸하다니! 이것은 불충을 넘어 반역이다! 전하답지 않습니다! 진정하시지요! 감히 임금이 내게 명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따로 믿는 무언가가 있으신가 본데, 허나 수족이 잘리게 되면 그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혈기를 이기지 못한 대가를 치르시지요. 죄인들은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 전하, 군의 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반역을 깨한 자들로 더 이상 금의형의 소관이 아니니 의금부에서 처리합니다! 전하! 금의형에서 처리하겠소? 아니옵니다, 전하! 금의대장은 이미 이들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의형 전체가 반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금희용의 비위를 금희용에서 처리하는 건 부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금희용을 해체하고 금희 대장마저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저에게 죄인들의 처벌을 일임하신다면 앞으로 전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멈추겠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 어찌할까요, 전하? 알겠소. 훈련대장에게 일임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위험합니다. 또 다른 폭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선 몸을 살려야 한다. 위험하니 당장 마마를 대조전에 모시거라. 마마, 아니 내 언니. 이건 와! 와! 마마, 이건 와! 마마!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이 찾아오지 않게 되고서야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는다. 언제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우리기에. 전하, 정신이 드십니까? 이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없애주세요.
아까도 설명했어야 했는데 날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고 어떻게든 변명했어요. 너를 직접 죽이려던 자다. 내 손으로 숨통을 끊어도 시원치 않을 자다. 혈기를 이기지 못한 대가를 치르시지요. 안성김문 전체가 도모한 거야? 아니면 어느 쪽이? 마마! 마마, 전하께서 의식이 드셨다고 합니다. 정신 들었다며? 방금 잠이 드셨습니다. 붕대를 왜 이리 감아놨어? 너무 아파 보이잖아. 송구하오나 폭발로 정력이 상하셨습니다. 설마 영영 못 듣는 거야?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전하를 뵙고 오시는군요. 오늘 사고로 놀라신 마마를 달래드릴 겸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국구께서 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상이 몰래 가져간 듯한데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 야, 사람 불러올게. 아, 안 돼.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아무도 아시는군요. 저희한텐 약점이 없다던 제 말 기억하십니까? 문제가 되면 도려내겠다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본가에 머무를 때 우물에 혼자 쓰러져 있던 주상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예전에 제가 마마께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호수에 빠지던 날 밤 말입니다. 기억을 찾게 도와드리지요. 제가 지하비단속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제안을 이제라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저에게는 무엇이 보장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전하께서 저리 누워 계시니 시간을 끌수록 혼란만 커집니다. 하여 7명의 영모 죄인들에게 죄를 물어 오늘 차명에 처할 예정입니다. 주상전하의 생명을 위협해 영모를 꾀한 죄로 너희를 차명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지금 그대를 차명하면 배후는 영영 묻히게 됩니다. 배후가 없다지 않습니까? 성급한 결론이요. 밤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어명으로 진행하는 국문입니다. 이를 방해할 셈입니까? 지금 당장 무고한 이들을 석방하라. 이것이 진짜 어명이다. 늦었습니다. 주상... 분명 병상에 계시다고. 워낙 혈기가 넘치는 청춘인지라 이리 덜고 일어났소. 병상에 누워 치료에 전념하며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까워 그동안 나를 시해하려 모반을 꾀한 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신들을 조사해 살폈소. 저희를 사찰하셨단 말씀입니까? 누군가 반역을 시도했소. 지금 임금인 나의 목숨보다 대신들의 사생활이 더 중하다. 그 말입니까? 그건... 감출 것이 없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걱정 마세요. 그 결과 배우를 찾아냈으니. 천중제에 사용된 향로에서 다량의 국내산 염초가 나왔소. 향로가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만큼 확실하죠. 염초의 출처를 쫓다 동네 포구에서 염초가 사적으로 거래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과연 그 염초는 어디서 나왔을까? 염초란 군사용으로 제작될 뿐 사적으로 제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위험하고도 귀한 물건인데. 하여 조선의 모든 염초 제조소를 파헤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특정 지방의 염초 제조소에서 주기적으로 일정량 염초가 빼돌려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된 염초의 횡령량은 점점 늘었죠. 마치 검은 탐욕이 불어나듯. 이런 염초의 횡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김좌근 훈련대장. 바로 내가 즉위되던 해 기유년입니다. 김좌근 대감께서 훈련대장이 된 해이기도 하죠. 전하! 누명이옵니다! 닥쳐라! 염초 제조소 책임자인 병판 역시 김좌근과 함께 역모를 꾀한 반역자다! 근위병들의 거짓 신분을 믿기로 쓰겠습니다. 분명 김좌근에게 신분 조작 얘기가 들어갔을 테니. 분명 참기 힘든 고문을 당할 거다. 하지만 버텨줘라. 내가 반드시 구할 테니. 송!
당신의 억울함을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또다시 내 앞에서 억울함을 논한다면 당장 사약을 내릴 것이다. 염초상은 값만 치른다면 누구에게든 염초를 팔았다. 도적들에게도 심지어 일본국에까지. 이것은 조선을 몰락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자리에 누가 또 이들과 함께 있느냐? 훈련대장 김작은, 그리고 병조판사 김창엽, 이 두 죄인은 국가의 무기를 훔쳐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임금인 나를 시해하려 역모를 꾸민 대역죄인이다. 그럼 이번 작전의 이름은 뭘로 할까비쇼? 주작, 이번 작전의 이름은 붉게 타오르는 주작이다. 이 모든 죄를 물어 두 죄인을 파직하고 귀향을 명하노라. 대왕의 임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 이리 감정적입니까? 사고를 당하더니 판단력을 잃었군요. 주상의 본분을 지키세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왕 대비 마마야말로 연로하셔 판단력을 잃으셨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마마께 조정의 운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두어 주시길 청하는 바입니다. 주상! 내 당장 죄인 김작은에게 사약을 내리고 삼족을 멸해야오르나 할마마마와 중전의 얼굴을 봐서 너그러이 파직으로 끝내려는 겁니다. 싫으십니까? 지금 내 아우의 목숨으로 거래를 하잔 말입니까? 거래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때의 말이죠. 전하! 소신 김작은 억울한 누명으로 괴로우나 어명을 받들므로써 저의 충심을 증명하겠사옵니다. 다행이군요. 나는 훈련대장이 노욕을 부릴까 걱정했는데. 관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원부의 탄핵을 청하옵니다. 알겠소. 단! 사원부에서 내일까지 탄핵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왕의 권한으로 바로 김작은 훈련대장을 삭직하고 그 논의를 회피한 사원부뿐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대신들을 파직하겠소! 아우님은 졌습니다. 제 손으로 올린 주상에게 찍혀나간 겁니다. 주상이 스스로 암살을 꾸몄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누가 팔아온 함정이라 생각한 겁니까? 여태 아우를 믿고 외명부를 맡겼는데 이리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야. 공작께서도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마음속을 꿰뚫어보긴 하늘보다 어렵다더니 외명부, 내명부 모두 인재등용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도 중전 마마를 신임하시어 후궁 책봉을 믿고 맡기셨는데 주상에게 힘을 실어주는 간택을 했지요. 게다가 제가 망쳐놓은 연애를 살린 건 바로 중전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지요.
오늘부로 철렴 환정을 하겠노라. 비로소 친정을 선포한다. 청춘하세요. 내가 이러다 죽지. 부은에서 내 명대로 살 수가 없어. 수라를 거르신다 할까요? 나보고 아예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는군. 송구하옵니다. 헌데 상을 드리라는 말씀이신지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드리면은 제사상이냐고 화내실 게 뻔한데. 내가 그걸 일일이 말을 해. 본방사수 범명이다.